안녕하세요, 자야 예빈입니다. 오늘의 BGM. 제가 오늘 일일 BJ인데요. 저희 오늘 방 제목 보셨죠? 다이아 예빈 음악 들을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도 오고 그리고 지금 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저 BJ 예빈이 왔습니다. 네, 칼처럼 30분에 딱 시작했어요. 네, 저 오늘 학교 갔습니다. 오늘 주제가 음악 들을래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악 몇 개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듣고 싶은 음악 몇 개를 뽑아서 한번 정말 음악 토크? 이런 식으로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우산은 잘 챙기셨는지 걱정이 되게 많이 드네요. 아, 네. 저 2층 침대 중에 1층입니다. 2층은 채은이가 쓰고 있어요. 네, 직접 불러드립니다. 아, 이거 도라에몽이요? 저 도라에몽을 많이 좋아하시길래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이제 노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확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 음악 들을래 하고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오늘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성 철저하죠.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처음은 기억해. 혹시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아시나요? 제가 팬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 댓글로 많이 많이 써주세요. 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추천곡을 드렸잖아요. 이제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 제가 댓글을 보고 하나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과예요. 오, 신청곡이 되게 많으신데. 아이유 선배님 노래가 되게 많네요. 아이유 선배님 노래도 몇개 뽑아놨어요, 제가.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노래. 혼자 있는 방이라는 노래죠.
대신 난 입소리만 귓가에 주르륵 주르륵 끌려와 눈물이 비가 좋은지 따라서 스르륵 스르륵 흘러가 yeah. 기다리는 이유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네가 날 떠나 안 올까봐 겁나 두 팔로 내가 너를 안고 있나봐 혼자 있는 방 아무도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두워 혼자 우는 밤 하늘의 별도 달도 슬퍼 잠이 들어 네 얼굴이 떠올라 내내 기다리다 또 눈물이 나 보고 싶다고 혼잣말하던 내 말은 내 입술에 내 숨결이 닿기를 네. 이 노래는 아이유 선배님의 혼자 있는 방이라는 노래예요. 네, 잘 들으셨나요? 아, 떨리네요. 제가 혼자 방송은 되게 토크를 많이 했었는데 노래를 들려드리는 건좀 혼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떨리네요. 멤버들이랑 같이 하다가 이렇게 혼자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멤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저 유니스 언니한테 미니언을 빌렸어요. 출처를 꼭 밝혀달라고 하셔가지고 언니 감사합니다. 미니언이에요. 영민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멤버들 지금 연습실에 있어요. 희소타주님 별풍선 114개 감사합니다. 제가 도라에몽을 왜 준비했냐면요.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준비했어요. 리액션 하려고. 제1할채님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은별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아, 이거요? 이거 저희 다이아 반지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잘 보면은 여기에 글씨가 써 있거든요. 코코라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빈하트블루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가을이페양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좌우반전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되게 많아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너무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 제가 예전부터 댓글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백아연 선배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불러주세요라는 댓글을 한번 면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 차에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만의 탱고니. 난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바보야 사랑스럽게
괜찮나요? 아, 이 노래는 백아연 선배님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라는 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팝송 은별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네. 열심히 더 연습해가지고 고음 많이 높여보겠습니다. 오디션 곡이요? 어제 캐시 언니 쇼미더 캐시에서 제가 짠건 들려드렸는데 그게 있어요. Just a feeling! 이거 아세요? 댓글. 네, 100개로 어제 잠깐 유닛으로 활동을 했었죠.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노래만 계속 들려드려도 되나요?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노래 듣는 거 괜찮으세요? 대박 잘해, 투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 오늘은 계속 노래만. 아, 노래 들으러 오셨다고? 그럼 노래 많이 들려드려야죠. 잠시만요. Just a feeling. 느낌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 just be waiting. 이젠 준비가 됐어. 너를 내게 줘, 내가 갖겠어. 처음부터 다날 보여줄 순 없지. 신비스런 분위기로, oh yeah.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괜찮아. 궁금해 미칠 것만큼. 결국 너는 내게 오게 될 거야. 원한다면 내길 걸어도 좋아. 한 걸음씩 조금 더 내게로 다가가. 널 차지하고 말 느낌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 just be waiting. 이젠 준비가 됐어. 너를 내게 줘, 내가 갖겠어. 네, 제 오디션 곡이었어요. 이게 제 오디션 곡이었습니다. 도라에몽 목소리로요?